미친 거. 내가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! 그래, 이제 알겠어. 네가 죽인 그 얼굴, 네 죄가 뭔지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또 하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, 네가 이 자식 정체를 알고도 이러고 다니는 건가 하는 거다. 설명을 해? 너도 알고 있었단 거야? 뭘요? 이 자의 정체!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었어? 무슨 소리야! 죽인 얼굴이라니? 모명이니? 이자가 모명을 죽였니? 유치하게도 기회란 걸 줘봤다. 제대로 된 대답을 들었어도 달라질 건 없지만 진실만 말한다고 했지. 거짓말. 그런 유치한 거 안 합니다. 진실만 말해요. 1200회 동안 마음속으로 널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몰라. 네 힘과 내 힘이 바뀌길 또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지.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네가 그 동굴에서 수천 수만 수억 회를 죽고 살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썩어갈 걸 생각하니 그보다 더한 복수가 어딨겠냐 싶었지.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숨을 쉬어. 그렇게 숨을 쉬면서 웃어. 그만둬. 그만해. 안 받아. 대체 언제 그 자를 처음 만났던 거야? 1200회 동안이라니. 동굴? 동굴은 또 무슨 소리야? 얜 어떨 것 같아? 그 자가 중간에 힘을 거둔 것 같아. 제대로 썼으면 일 날 뻔했어. 모명은 또 누구야? 몰라? 얘 쌍둥이 비렴 그림자였잖아. 비렴이 얼마나 아꼈는데.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.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. 너무 무심했어. 넌 죄책감 갖지 마. 넌 원래 비렴한테 무심했잖아. 근데 왜 나한테도 말을 안 했지? 너라서 말 못한다는 건 모르겠어. 나한테 해명을 요구하는 게 너라서! 왜? 그 자는 오명을 왜 죽인 거지? 모르지. 신 대표, 이럼 정말 실망인데.
지금 생명의 시리라는 당신들! 날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?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? 그거 나만큼 잘할 수 있어요. 1200회 동안 마음속으로 널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몰라. 네가 그 동굴에서 수천 수만 수억 회를 죽고 살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썩어갈 걸 생각하니 그보다 더한 복수가 어딨겠냐 싶었지.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숨을 쉬어. 그렇게 숨을 쉬면서 웃어. 걱정 마. 비렴이 장난을 쳤어. 실력으로 수습을. 당신들과 같죠. 신 대표, 당신 세계에서 온 거죠? 왜 말 안 했어요? 꼭 말을 했어야 하나? 네? 안 물어봤잖아. 우리랑 같지 않아. 하지만... 당신들이군요. 뭐? 당신들이에요. 신 대표가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비난한 자들. 그 자랑. 언제 그런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된 거야? 왜요? 왜 그런 비난을 해요? 당신들은 신이잖아요. 신은... 내가 떠나고 난 후야? 아니면 그 전? 설마 내가 떠나길 바랬던 건가? 이류라고 했었잖아. 참는다고. 그런데 삼류처럼 울고 지냈던 거야?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내준 건가? 왜 이러는 거예요? 말했잖아. 난 남자 사람 친구한테 엄청 질투하고 그런 남신이니까 참고하라고. 난 이성 같은 거 없다고. 대체 언제 그 자리 처음 만났던 거야? 1200회 동안이라니. 동굴? 동굴은 또 무슨 소리야? 낙빈이 천국으로 숨어들었대. 천왕이 가진 동굴 중에 하나란 얘기가 있어. 네가 좀 알아봐줘. 소용없을 거야. 신계에 어디에 있든 그 여자한테 안전한 곳은 없어. 인간 세상에 보내도 마찬가지고.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.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. 알고 싶은 게 뭐야? 내가 그 여자한테 뭐였냐고. 설마...